남자들은 싸우기도 하잖아. 여자인 나도 직방문이 날리는데. 그래서 공부에 꽂히면 판검사 우스운 거고, 어? 근데 이게 나쁜 쪽으로 흘러가면 얘는 이제 사이코패스, 뭐 이렇게 연쇄살인이나 이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룰루랄라. 오늘 놀러 가자. 요즘 완전 레트로한 느낌으로 선생님 오늘 옷을 입으셨는데. 근데 밖에 비 와. 성형 수술을 하는 걸로 인해서 내 사주와 내 팔자가 바뀔 수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안 가르쳐 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얼굴을 갖고 논하는 생김새의 모양을 우린 관상학이라고 하잖아. 네. 관상학에서 눈, 코, 입, 이마, 얼굴형, 입술,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의 영향이 바뀝니다. 충분히 바뀌어져요. 네. 그러니까 연예인들만 봐도 정말 비포 애프터 뭐 어마어마하잖아. 네이버에 치면은. 자, 우리 여러분, 저는 성형 수술을 추구하는 제자예요. 근데 뭐 이렇게 연예인처럼 뭐 완전 뭐 누구세요? 갈아엎고 막 뭐 생명이 위험할 정도 이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 눈을 보면 이제 오늘 나 눈, 코, 입, 그러니까 눈이 제일 먼저니까 200안, 300안, 400안, 사시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누면 이 눈의 모양에 따라 팔자가 바뀌는 건 맞아요. 일단 우리가 이제 400안 이러면은 뱀눈. 사방이 다 하얗고 가운데 까만 눈동자가 있는 게 400안. 그러면 이 400안은 어떤 게 있냐면은 뱀눈이라고 하잖아. 범죄자도 많이 나와, 400안은. 그 다음에 300안도 그래요. 근데 연예계에서는 이 300안이 카리스마가 있다 그래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탁 보고 이렇게 멍한 듯이 CF 찍고 이렇게 탁 이러고 있으면 몽롱한 그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관상도 시대의 흐름에 조금씩 바뀌지만 지나친 눈 모양이 남한테 혐오감을 준다든가, 눈이 너무 작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름답게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약간 손을 봐주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있죠? 너무 꼬리가 올라가도 사실은 이렇게 두뇌가 명석하고 벼슬록이 높고 이렇게 보지만 난폭한 성향도 있고 독한 면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공부에 꽂히면 판검사 우스운 거고, 근데 이게 나쁜 쪽으로 흘러가면 얘는 이제 사이코패스, 뭐 이렇게 연쇄살인이나 이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요즘 강아지 눈 하잖아. 살짝 내려주는 거지. 코도 내가 너무 이렇게 매부리처럼 이 등이, 이 콧등은 자기의 인생의 전체적인 운이야. 근데 위에, 아래에 울룩불룩한 면이 있으면 내 삶이 그 나이 때에 굴곡이와. 이해 갔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일자로 이렇게 펴주는 수술. 굉장히 나는 권해. 네. 그리고 코뼈가 휘인 거. 네. 그럼 팔자가 정말 안 좋아지거든? 그러니까 뭐 남자들은 싸우기도 하잖아. 여자인 나도 직방문이 날리는데 짱이었잖냐, 쥐잖냐. 빵 날렸을 때 이 코뼈가 싸우다가 운동하다가 휘었어. 요거는 100% 바로잡아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매부리 코, 너무 코끝이 내려와서 이 콧구멍을 막잖아. 근데 그게 관상에서는 또 재물복은 좋아. 근데 요즘 또 너무 코끝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 콧구멍이 너무 들여다보이면 또 재물운이 나가. 그러니까 정말 성형이 필요한 사람들은 자기 운도 너무 안 좋고 관상학적으로 재물이 흐르고 남자복이 없고 사악한 그 성향이 막 끌어오른다든가 이런 거는 뭐든지 유하게
관상학의 기준에서 최대한 근접하게 예쁘게 바꾸는 거. 난 그걸 너무 추천해. 그리고 제일 또 권유하고 싶은 게 이 턱에 무턱인 사람이 있잖아. 이건 턱은 하관의 말년의 운을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이 턱라인의 이 굴곡에 곡선이 사라진과 동시에 말년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요즘 뭐 여기다가 뭐 실리콘 넣고 뭐 이렇게 턱을 만들어서 교정을 해. 난 그걸 원해. 그 사람은 100% 해야 돼. 요런 분들은 성형을 좀 많이 해고, 그냥 광대뼈도 너무 치지 마. 이 광대가 있어서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오너이거나 내 운이 스스로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강렬함의 의지가 이 광대에서 나와. 그래서 이마의 운의 재물 운이 이 광대에서 받쳐주는 역할에 관상이 있단 말이야, 관상학이. 근데 옆으로 나온 거랑 앞으로 나온 거랑 조금 차이는 있더라도 극심하지 않는 한, 혐오스럽지 않는 한은 일부러 예쁜데도 굳이 그걸 깎아내서 밋밋하고 여기 이렇게 뿔따구니 넣고 하는 거는 비추. 너무 직소처럼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적당하게 받쳐줘야 내 인생에서 자기 주장에서 역경을 뚫고 나가는 파워풀한 의지력은 광대에서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턱선의 강인한 각은 극심하게 진짜 이만한 식빵이 아닌 이상, 난 그 식빵으로 표현하거든, 턱은. 그 레벨이 아니면 적당한 각도 멋있어. 그 말년의 운을 받쳐주기 때문에. 근데 그거 막 돌려깎고, 막 양악, 하악 해갖고, 목숨이 위태롭고, 막 이 정도로 돼갖고, 여기 앞니빨 다 밀어 넣어갖고, 완전 무슨 옥니처럼 만들어 놓고,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예뻐지는 건 난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도 되게 예뻐지려고 노력을 해서 맨날 이렇게 처발처발 하는데 그래서 화장 지운 거 맨으로 깠잖아, 언박싱해서. 아, 그 착해 보여. 근데 착하면 안 돼. 좀 세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메이크업도 하고 나름의 노력을, 성형 메이크업을 하지 나는. 근데 여러분들 성형을 하시더라도 관상학에서 내 복을 털어내는 그런 성형보다는 보완하는 성형으로 여러분들 충분히 지금도 아름답게 충분히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니까 조금만 리프팅 관리만 하면 안 될까? 여러분 예뻐지세요.